안녕하세요. 쫑이쌤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변신별을 접어보려고 해요. 친구들 변신별 본 적 있나요? 없지요. 오늘은 색종이로 별을 접어서 그 별접기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는 것을 할 거예요. 별이 됐다가 꽃이 됐다가 또 클로버가 됐다가 십자가가 됐다가 우리 같이 한번 접어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4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같이 변신별 접어볼게요. 먼저 별을 접어볼게요. 별은 쌍배접기로 시작해요. 쌍배접기 기억나나요? 네모를 먼저 접어주시고요. 펴서 그런 다음 반대편 또 네모를 접고 문접기를 또 접어주세요. 문접기는 이제 잘할 수 있지요? 그 다음 중심 X표가 되게 한번 더 접어볼게요. 여기까지가 쌍배접기지요. 그 다음엔 중심에 맞춰서 요 네 군데 모서리가 방석접기로 모아줄 거예요.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번엔 눈접기를 접을 거예요. 하나 마주보고 또 하나 편 다음에 반대쪽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문접기를 네 군데 다 접었어요. 뒤로 돌린 다음에 주머니를 눌러서 접어주세요. 그래도 잘 따라서 접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눌러접기를 했지요. 그럼 뒤로 돌려보면 아까 우리가 접어놨던 문접기선과 방석접기선이 있어요. 요 선은 요 정사각형 가운데 있는 걸 중심으로 모을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보면 위에 것만 접어 올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 것을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면 사각 주머니가 나와요. 뒷장은 빼주시면 돼요. 옆에 것도 정사각형까지 올라오고 모아서 주머니를 눌러주시고 뒤에 건 빼시고 눌러주고 여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 잡으면 그 다음은 아주 쉬워요. 뒤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를 접으면 돼요. 별이 완성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꽃을 접어 볼게요.
이 꽃은 어디까지는 똑같으냐 하면은 아까 접어놓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모양을 접는 게 조금 달라요. 별은 아이스크림 접기를 했지만 이 꽃은 중심까지 한번 접었다 그 접은 선까지 접어주세요. 양쪽 다 또 접은 선까지 접고 접었다 접은 선까지 접어주시면 돼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었다 편선까지 접어주세요. 꽃잎알이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을 접어주시면 꽃잎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렇게 해서 꽃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크로바는 어떻게 접을까요? 꽃 접은 데처럼 여기는 똑같이 접어 놓으시고 위쪽 부분도 조금씩만 더 접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꽃과 똑같은 방법으로 뒤로 펴주시면 네이크로바 한 장으로 접는 네이크로바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십자가는 어떻게 접을까요? 맞아요. 방석 접기로 접으면 돼요. 뒤쪽 부분을 다 세 군데를 방석으로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접기에서 변신해서 십자가도 되고 꽃도 되고 네이크로바도 되고 그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접으면 이렇게 십자가가 됐지요. 친구들도 변신별 조금 어렵지만 한 번 더 따라서 잘 접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로 만날게요.